증시전략센터 2부로 시작합니다. 리비아의 정정 불안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1960선 초반까지 밀리면서 1664선에서 거래됩니다. 어제보다 2%대 조정을 받는 거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낙폭을 키우면서 2% 조정 5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가 긴축 영향으로 어제 아시아 증시가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중동 불안으로 역시 큰 폭의 하락이 나옵니다.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또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에 일본 증시도 2%대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국 증시 역시 1%대 하락인데요. 자, 먼저 국내에 나와 있는 이슈들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지난주 목요일 기록한 장중 연중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중동발 악재가 지수를 압박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40포인트 하락한 196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78포인트로 개파라 출발한 이후에 주요 저항선을 모두 하회했습니다. 장중 1958포인트를 찍으면서 연 저점을 다시 한번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1960포인트를 중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장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74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1,4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90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이 시각 510선을 내준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10포인트 하락한 51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17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를 하회하면서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이평선 모두 하회하면서 1차 저항선이 509포인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12억 원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88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9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중후반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8원 90전 상승한 1127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2원의 상승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또한 게다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내고 물량도 나오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목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종목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7%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전자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2.8%, 현대모비스도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만이 빨간불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신한지주는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한국전력도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승목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부진한 모습인데요. 네, 외국인의 매도로 셀트리온이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반도체만이 빨간불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CJ오쇼핑이 4%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오이즈게임즈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태용이 오늘자 5.9%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4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시아 머티리얼즈와 동서도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IC도 3% 이상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크게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LG상사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LG상사가 1.6% 이상 오르면서 37,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상사는 올해 이익이 개선된다는 소식에 3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과 신규 사업의 추가 성과로 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상태인데요. 오늘 약세장 속에서 1% 넘게 오르면서 37,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 역시 급락장 속에서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 이상 오르면서 17,3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웅진에너지는 대규모 실리콘 웨이퍼 공급계약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업체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당 750원 상승한 17,3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주가 전업주 가운데 7% 넘게 폭락하면서 오늘장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9%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GS건설과 대우건설도 7% 이상 조정받고 있고요. 대림전업도 6% 이상 하락하면서 전종목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악재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오늘 항공주와 해운주가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8%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운주인 대한해운과 한진해운도 7%, 5%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상선도 4% 이상 급락하면서 오늘자 전종목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장 물 관련 테마주는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뉴복텍과 젠트로, 와토스 코리아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AGS가 9%, 비트로시스도 6% 강세 보여주면서 물 관련 테마주는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의 타격이 오늘장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리비아에서 국내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약의 규모가 오늘 집계가 됐습니다. 약 25조 정도로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가장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이 신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역시 각각 2조 원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설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과연 내가 가진 종목은 안전한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와그라글 게시판 에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활용해서 방송 보고 계시거나 HTS로 종목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와그라글 게시판 쪽으로 상담 요청하시는 게 더 용이하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종목 상담 요청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살펴보죠. 다음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센인가요? SENE00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을 8만 원에 20% 갖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합니다. 언제쯤 매도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 오늘 뭐 급락장 속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다음에 경쟁력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주가 탄력은 더욱더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해외 악재로 인해 갖고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로 나오고 대형 우량주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네. 지금 8만 원에 매수하셔 갖고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낮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성장성도 물론 좋지만은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대형 우량주 위주의 그런 저가 매수세에 다시 한번 기회를 하실 수 있도록 현금 확보 하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이 오늘장 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고권에서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금 확보가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나온 김에 시장 흐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신기현 전문가님, 그래도 코스피가 1961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래도 소폭 낙폭을 줄였거든요. 앞으로 시장 전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우선은 뭐 최근에 어제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는 그 평이 많았지만 역시나 해외 악재에 따라 갖고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나오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 관련돼서는 역시나 그 중동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고 당분간은 이러한 그 중동 악재에 노출이 돼 있는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뭐 비슷하시군요. 중동발 악재 직접적으로 노출을 받고 있는 업종들은 당분간 매매를 좀 자제해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남겨 있는 종목인데요. 보령 메디앙스 봐드리겠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를 문의하신 분, 만 60원에 4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고점에서 들어간 것 같거든요. 동걱정이라는 닉네임으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테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전문가 중에서도 박근혜 테마주 한 종목 정도 있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떻게 이 종목은 앞으로의 향후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우선 네. 뭐 저출산 관련된 그러한 그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나올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점을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박근혜 테마주라고 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이 저출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역시나 테마주로 묶였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은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폭이 좀 크신 상태인데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저출산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수익 실현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매도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매도로 대응을 해보자. 보령매디앙스에 대한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 태용볼텐데요. 실적 부진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든 종목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태용을 5만 천 원에 20% 가지고 계시고요.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손절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사도 되나요? 라는 닉네임으로 와그라글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태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뭐 풍력 관련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분명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그러한 성장성만 보고 판단을 하시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풍력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실적 악화가 나타나고 있고 향후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히 지금 적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태용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뭐 셀트리온 같은 이런 바이오 산업들은 성장 산업에서 이제 실적 과시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이 되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시나 태용도 풍력 관련된 그런 산업에 대해서 실적 과시화가 이루어질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와그라글 게시판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멜파스를 좀 봐드리겠습니다. 멜파스가 오늘장 3% 급등하는군요. 44,250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멜파스 전반적인 진단 받고 싶다고 문의가 들어와 있군요. 예, 우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찾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터치 스크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아이패드라든가 이렇게 터치 스크린에 관련된 그러한 업황 호조가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 수혜 종목으로서 역시 멜파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충분히 전고점 부분까지 4만 9천 원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 단기적으로 4만 9천 원까지 올라온다면은 뭐 저항선을 뚫는다 이런 욕심보다는 수익 실현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대비 강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시군요. LG상사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37,300원. 현재 딱 본전 정도라고 하시고요. 수수료를 빼면 이 정도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불안한데 오늘 팔아야 되는 건지 오늘 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닥이라는 의견도 많은데 지하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예, 우선 뭐 자원 개발에 관련된 그런 테마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같이 이제 코스피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펀더멘타 측면에는 이상이 없지만은 계속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LG상사를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자원개발 테마로 어느 정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조금은 매도를 하셔갖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신 다음에 단기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대형 우량주 더욱더 이제 LG상사보다 실적 개선이라든가 향후 기대감이 좋은 종목 들로 조금 갈아타시는 방법도 좋은 투자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기현 전문가님 일단 수익 본 거는 좀 현금화하고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시잖아요. 예. 심기현 연구원님 나오셨으니까 S5일 다시 또 생각이 납니다. S5일이 장 초반에 신고가를 또 경신했다고 오늘 살짝 또 밀리던데 그러면 정유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유주에 대해서는 역시나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최고 선호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오늘 조금은 S5일이 뭐 장 초반
에 비해서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역시나 강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뭐 경기에 대한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도 이 유가는 상승을 하고 또 경기가 불안해도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SOL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유가 상승의 그런 수혜주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오늘 저항을 조금 많이 받고 있지만은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이후에는 사상 최고가 경신도 가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 피터린치라는 닉네임으로 종목 상담 요청하신 분의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봐드리죠. 중동 사태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는 건지 일단 먼저 알고 싶다고 하시고 건설주들이 다 그렇다는데 제가 가진 종목만 그런 건지도 알고 싶으시다고 오늘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17만 5천 원에 60%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 커서 걱정 많이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9% 하락하면서 장기 추세전이 조금 붕괴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역시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건설주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심리가 악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장 그런 리비아 사태로 인해 갖고 상당히 뭐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거는 물론이지만 이 건설주 자체가 지금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이 없고 또 부동산 시장도 아직은 활성화가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그런 악재와 국내 시장의 침체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2월이나 3월 중반까지는 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투자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손실주기지만 그렇게 큰 폭의 손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해서 이런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된다는 것을 잘 참고하신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부 손절매라도 단행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료 문자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나 항공주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오늘 항공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여행주에도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가지고 계신 분 75,8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044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오늘 항공주가 빠지니까 아시아나항공을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주신 분 6910님도 계십니다. 함께 좀 묶어서 봐주세요. 예, 우선 항공주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좋지 못한 게 역시 원달러 환율의 상승입니다. 지금 뭐 그런 달러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당히 강하면서 역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의 수혜주로 분류가 됐던 이런 항공주에 대해서는 단기 급락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그 하락세가 멈추려면은 역시 전 세계적인 그러한 증시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됩니다. 중동의 그런 리비아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단기 급반등도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로 간다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주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아직 중동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관망 자세로서 보시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오늘 두 종목 모두 9%대 급락을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 매수로 들어가기보다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봐드려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196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낙폭을 조금 줄인 상태고요. 어제보다는 2% 가까운 급락입니다. 196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을 보이는 건데요. 수급을 잠깐 들여다보자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물시장에서 16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에 가담을 합니다. 8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 보이는 듯 싶었는데 2%대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510선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이 재정적자 축소 목표치를 달성하고 채무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등급 전망을 낮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의 국가 채무가 이미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는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 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과 관련해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경남은행이 예금 인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저축은행에 500억 원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금융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파로 부산지역 저축은행들에서 예금 인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회사인 경남은행을 통해 경남, 부산, 울산 지역 저축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저축은행 대주주인 우신종합건설도 우리저축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20억 원에서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 공급이 7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또 5년, 10년 임대주택의 최초 보증금 상한 규정이 완화돼 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4년 3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중단됐던 5년 임대주택 용지가 7년 만에 다시 분양돼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5년, 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 보증금 상한선을 높여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12만 5천 톤을 넘어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의 교역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 최대 수입량의 63%에 달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쇠고기는 12만 5천 톤으로 2009년의 수입량 6만 3천 톤보다 97%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 이어 미국의 4대 쇠고기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2%대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저서죠. 한 권으로 끝내는 랩어카운트 투자 바이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선정해봤는데요. BNG 스틸 상담 문자 주셨던 4229님 그리고 대한항공 문의하셨던 0445님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끝까지 잘 보시고요. 투매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매수에 가담하실 필요도 없다는 전문가들의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